안녕하세요, 비주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니콜라스 세빅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특이한 편집 효과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만드시는 분을 제킹 이후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따라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1000만회, 아니 7000만회짜리도 있어. 이분 인스타랑 틱톡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릴스는 거의 1억이고 틱톡은 이거 몇만이야? 이거 2억인가? 100만, 1000만, 어? 이야 엄청나죠? 영상 몇 개 함께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추측을 먼저 해보자고요. 아이가 물을 마시고 Let him cook 하는데 소금을 뿌리니까 이렇게 별이 됩니다. 참고로 쇼츠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 단위로 보고 싶을 때는요, 여기에 유튜브 URL에서 쇼츠 슬래시 있는 부분을 지우고 바로 이것으로 바꿔넣어서 엔터 치면 이렇게 유튜브 일반 플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 쉼표 점을 눌러서 1프레임씩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새파란 테이블에서 소금을 뿌리죠. 근데 소금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소금이 뭔가 여기 합성의 흔적이 보입니다. 잘 보면 여기 뭔가 아래 비쳐있죠? 아마 실제는 이렇게 파란 테이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이렇게 뿌려지면서 이렇게 멈춰있는 별로 바뀌게 되는데, 원래 소금이라면 이렇게 확 흩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선 굉장히 많이 흩뿌려졌죠? 아마 이때 영상을 적절히 자르고 나머지를 파란 색깔로 딱 모두 채운 다음에 별 이미지를 합성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도 실제로 별이 이렇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 영상도 하늘 위에 별을 합성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별이 위로 이동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아저씨가 나오네요. 아저씨가 V 한번 하더니 또 소금을 샐러드에 뿌리는데 이 샐러드 중에서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선명해지면서 이런 드론샷으로 멋지게 변하게 되죠. 이야, 편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은 게 오디오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이런 드론샷에는 보통 소리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폭포 소리 적당히 넣었고, 그리고 폭포에 맞았을 때 음악이 약간 먹먹해지는 것까지 구현해서 굉장히 볼만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트랜지션이 있냐 살펴보면, 그냥 아예 이 샐러드가 보이는 이 장면부터 폭포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 합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트래킹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티가 나는 게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모션 블러가 생기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거 상추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것만 너무 선명하죠? 이렇게 들어갈 때도 나머지 부분은 살짝 흐려지는 데 반해서 얘는 너무 선명해. 그런데 다 초록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 드론 장면의 맨 첫 번째 장면을 이미지로 해서 합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어떤 순간인지 좀 살펴보자면 아직까지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제 폭포가 움직인다. 한 이쯤? 이 폭포가 여기 약간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한 이쯤부터 멈춰있던 영상이 재생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영상 한번 볼게요. 이야, 되게 자연스럽죠? 이건 어디서부터 합성을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뭔가 한국적인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헐빙에서 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드론샷으로 바뀌죠? 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했지? 이게 렌즈 플레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드론샷인 것 같은데 아마 진짜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것 같이 연출을 하려고 영상에 흑백을 만든 다음에 그 흑백 톤을 이런 모래 색깔로 변형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게 된 다음에 그 색감 효과들이 빠지면서 다시 본래의 영상 색감으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뭐 그런 영상 기법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콜라의 거품이 바다의 거품으로 이렇게 바뀌는 영상인데요, 어차피 둘 다 거품이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트릭을 쓴 게 살짝 카메라를 아래로 내렸죠, 이때. 그리고 위로 드러날 때 이 컵에 이 선을 따라서 위쪽은 바다로 영상이 내려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미 바다 영상이 여기부터 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동차가 갑자기 공연장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하필 공연장의 이 조명이 자동차의 조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건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구했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 자동차와 이런 공연장을 갔던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죠? 생각해볼까, 이것만 음식 영상이 아니네? 얘는 그냥 자동차만 있네? 그리고 이야, 이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보자면, 얘도 아까 그 샐러드랑 비슷해요. 이렇게 커피를 수저로 젓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카메라가 빠르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커피에 뭔가 생기죠, 갑자기? 여기에 이미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지 이미지고 이때부터 이제 영상이 재생되면서 이렇게, 이야 멋있죠? 자, 그리고 이분이 쇼츠에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죠?
뭔가 여기에 있는 이 느낌도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카메라를 내리는 게 뭔가 수상하죠. 뭔가 올라올 때 약간 느낌이 살짝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도 어글리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영상 맨 처음 올렸을 때는 14만회, 근데 이거 영상 새로 올리니까 57만회. 야, 유명해지고 다시 올려도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분의 영상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일단 초반에 나오는 영상이 A, 그 다음 영상이 B라고 치면 이 A, B 영상 사이에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걸 활용했습니다. 아까 보면 샐러드와 숲이라든지, 그리고 잔 속에 있는 커피와 미국의 사막 도로,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지션이 꽤나 느립니다. 원래 이런 트랜지션은 뭔가 샥 하면서 넘어가야지 정신이 없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세빅의 영상은 트랜지션이 굉장히 느린데 그에 반해서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분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A 영상은 약간 평범한 폰으로 찍은 그런 영상이지만 B 영상은 보통 드론을 엄청 빠르게 멋지게 나는 그런 FPV 드론이거나 또는 웅장한 풍경 영상을 써서 되게 음악이랑 잘 어울리게 뭔가 거대하고 에픽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A와 B 사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만드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A 영상 있고 B 영상이 있다면 B 영상부터 먼저 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B 영상은 드론 영상이나 풍경 영상이기 때문에 찾는 게 꽤 어렵고요. 영상 찾을 때 트랜지션을 어떻게 할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세로로 만들 거지만 가로 영상을 구한 다음에 세로로 잘라도 되니까 그냥 가로로 찾아볼게요. 자, 이런 멋진 풍경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찍거나 혹은 이런 스톡 푸티지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스톡 푸티지란 내가 영상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은 미리 찍어놓은 그런 영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FPV라고 검색을 했고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아트그리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참고로 유료입니다. 무료인 사이트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이런 FPV 드론 영상이나 쓸만한 영상을 찾기에는 아무래도 유료 사이트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주변에 있는 물건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자, 저는 다양한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골랐는데요. 사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트그리드 사이트가 너무 느려 한국에서 사용할 때 너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물체랑 어떻게 합성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보면 대충 마옹이 찍어서 넣으면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옹이를 한번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옹아, 방해 좀 할게. 자, 이렇게 마옹이랑 노는 장면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살짝 마옹이 정수리 냄새를 맡으니까 저를 쳐다보고, 이때 마옹이의 몸 패턴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이렇게 쓸어 올려줬습니다. 이때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어떤 바위 이미지랑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 필수 요소 이 음악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적절히 확대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영상은 약간 색감이 다르거든요. 마옹이의 원본 색감은 약간 흑백에 가까운 색감이라서 여기 색보정을 통해서 마옹이의 털 색깔을 약간 뒤에 나오는 이미지와 흡사하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색감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 효과 투명도 설정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방향 흐림까지 넣어서 너무 선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흐리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B 영상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불투명도가 0에서 서서히 올라와서 겹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뭐 다양한 효과를 준 건 없고요. 그냥 영상이 확대되었다가 이렇게 보이도록 했어요. 영상이 16:9 영상이라 이렇게 세로로 가운데 부분만 썼고요. 그리고 시간 쪽을 보정을 해서 이 뒤에 보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뒤에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나름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만드는 방식과 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AI 동영상 만드는 툴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사진을 한 장 넣어주면 그 사진에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영상 만들 때 굉장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뭘 해봤냐면 이렇게 제가 마시고 있는 단백질, 더담백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왠지 이 부분만 따서 보면은 뭔가 여기가 하늘 같고 이게 모래사장 같고 이게 약간 풀 같고 이게 약간 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AI가 알아서 이거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이미지를 한 장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AI에 넣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여기다가 약간 이런 레디얼 블러 같은 거 넣고 이 위에 있는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좀 하늘처럼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것을 이미지로 그대로 출력을 해서 드림머신이라고 하는 AI 사이트에 첨부해서 이 첫 번째 프레임이 이 사진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호밀밭 같은 게 나오고 저기 멀리 바다 또는 산처럼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풍경이 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영상 맨 뒤에다가 이 장면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참고로 AI 툴에서는 이게 지금 1280x720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빙이 느려가지고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빠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갑자기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면 너무 이상하니까 이 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넣고, 자, 어찌저찌 해서 완성된 결과물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엄청난 조회수를 가진 니콜라이 세빅의 렛팀쿡 영상을 따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역시 이런 조회수는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영감을 좀 드렸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